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컴샵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영상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네,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네, 비구경하느라고. 아, 미안해요. 비구경하는 게 아니라 손님도 요즘에 별로 없고 저희가 이제 수원에 이사 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립이 좀 많아요. 조립. 네, 수리는 별로 없고 수원에 와서는 수리가 별로 없고 조립 손님이 더 많습니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르누아르 CPU, APU가 나오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AMD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우리 매장에서 판매 1위가 라이젠 3600이에요. 근데 이제 그 라이젠 3600이 르누아르 APU 뭐 이런 거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패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3600이 오히려 더 값어치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뭐 공급도 뭐 그렇고 뭐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곤 하지만 아무래도 3600이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 해서 뭐 공급 물량도 없고 하니까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AMD가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AMD는 가성비로 사는 CPU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시면 오늘 날짜로 아까 제가 보니까 AMD CPU가 오늘이 8월 5일이죠 AMD CPU가 단화와 현금가 최저 현금으로 단화 샵 단화 기준 현금가로 26만원 원래 한 23만원 뭐 이 정도 했죠. 근데 지금 한 3만원이 올라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텔 1400 그거랑 비슷한 인텔 1400이 지금 현재 23만원? 아, 3만원 정도 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솔직히 AMD가 가성비로 접근하는 CPU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메리트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거 컴퓨터 구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매장에 동네 컴퓨터 매장 치고는 제가 그래도 뭐 컴퓨터를 뭐 조금 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CPU 모델 요번 주하고 저번 주 초 저번 주 중반 해서 판매됐던 CPU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AMD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부터 저희가 거의 뭐 인텔만 그 전에 완전히 그 AMD CPU 3600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거의 뭐 3600이 1위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한 개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가격이 비싸니까 손님이 오셔도 제가 추천을 못 드려요. 왜? 가격이 비싼데 차라리 인텔을 놓고 말지. 아, 미안해요. 그래서 뭐 지금 나가는 게 1600, 1400. 자, 그럼 불러드릴게요. CPU만. 이거는 뭐 3400G. 요거 나왔고 그리고 9600KF 이거는 뭐 이건 주식용이라 그리고 요것도 1400 1400 인기 좋아. 그리고 3600 하나 나갔네. 아, 3600 하나 나갔다. 3600 하나 나가고 그리고 9600KF 아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주식용이긴 하지만 그 다음 1400 이것도 또 1400이에요 인텔이 인텔 요건 3400G. 아, 요거는 미니 PC 3400G. 또 요것도 인텔 1400. 저기 요번 주에 나간 거 요번 주. 그다음 1700K 나갔어요. 하나 이미. 그리고 3900X. 그리고 3950X. 3950X도 하나 나가고. 지금 비율이 지금 이것도 이제 1700K죠. 1700K 이거는 네, 1700K. 그리고 요번 주에 또 이제 다음 주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인텔 1400. 예. 이게 이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오시는 분들이 1400을 추천, 그러니까 1400 견적으로 물어보시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고민을 막 하세요. 어제도 오신 손님이 아, 1400 해야 되나, 3600 해야 되나. 물론 아직 그 손님이 이제 따로 컴퓨터 구입은 하진 않으셨지만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라이젠 3600보다는 1400으로 하시는 게 맞다. 박격포를 넣어도요.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예, B460 박격포가 좀 비싸요. 1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넣어도 AMD 3600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AMD 안 쓰죠. 예, 인텔로 가는 게 맞죠. 온도도 더 착하고 게임 성능도 좋고 그리고 뭐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도 훨씬 좋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아 물론 AMD가 안정적이라니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손님들이 오실 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제품 가성비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뭐 손님이 예를 들어서 라이젠 해주세요 그러면 라이젠 해주는 거고 근데 고민을 한다 그러면 손님이 라이젠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라이젠이 이렇게 3600이라는 CPU가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고민을 하시면 저는 당당하게 말하죠. 인텔 하시라고. 그래서 요즘 이런 그 저희 동네 컴샵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 매장뿐만 아니고 뭐 용산의 업체, 용산은 뭐 판매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용산뿐만이 아니고 동네 컴퓨터 매장에서도 아마 저희랑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같이 지금 컴빌리지 하시는 타주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뭐 프라임도 그렇고 프라임 사장님도 물어보면 인텔이 아마 조금 더 많이 나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인텔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예. 댓글로 달아주시고 회사님들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AMD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죠 성능비로 사는 겁니다 가격 이렇게 오르면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마실게요 네.